이슈가 있는 곳에서 뉴스를 말한다. 이 기자의 현장 인터뷰입니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대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난 2012년 대학이 폐교됐던 강진군 성전면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 수가 2,700명 됐었어요. 학생 수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도 많이 나오고, 식당도 많았고, 뭐 PC방, 당구장 그런 것도 이 둘레에 좀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자꾸 문을 많이 닫게도 그러더라고요. 좀 수입도 많이 줄고 거의 한 30%? 그 정도 좀 많이 매상이 좀 많이 줄고 그랬어요. 다들 생각도 하긴 했었지. 그런데 뭐 이게 뭐 배운 것이 이것인데 뭐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뻔히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문 닫았잖아요. 이게 빈 상가들이 많아요 지금. 뭐 요즘 그렇다 그런 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이렇게 딱 겹쳐버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더 그런 게 많이 있죠 이제. 가장 큰 게 변한 게 그 전에는 이게 성전면이 활기가 찼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밤 8시 되면 사람이 없어요. 시골이라는 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라 마을에만 계시지 뭐 여기 뭐 그리고 여기 나와서 뭐 생활하실 게 있어야지. 내가 바라는 거는 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게 그럼 이 대학교가 무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장사도 좀 잘 되고 상가도 좀 또 활성화 되고. 대학을 보면 굉장히 고름하기 심해서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오토바이를 많이 받았었죠. 뭐 지금은 뭐 한 달에 뭐 한두 대 이렇게 팔릴 정도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하루에도 뭐 두세 대씩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팔았죠. 바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폐교가 된과 동시에 바로 손님들 떨어져 버리니까는 이제 상인들도 다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리고 원래 주민들만 이렇게 남게 되었죠. 10년 전 3,500명을 넘어섰던 강진군 성전면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거리는 활기를 잃었고 주민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대학 한 곳이 문을 닫는 것은 학생들만 떠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자가 간다 현장 인터뷰 지금까지 이영길이었습니다.